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으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에게는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폭정을 저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와 민주정부의 총리까지 역임하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닙니다. 그저 민주당과 지지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폭정과 무능에 대한 용납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크나큰 절망을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전 대표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와 호남에서 다선 의원이 돼서 당대표까지 지내셨습니다.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함께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주십시오.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요청드립니다. 당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습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비롯한 각 의견 그룹을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분열은 국민의 절망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입니다.